우리나라 여성의 경제 활동이 출산과 마이너스 관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취업하거나 맞벌이인 가구에서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기준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 수는 1.36명으로 비맞벌이 가구보다 적었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출산 간의 상관관계도 분석했는데 고소득인 소득 5분위에서 비맞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자녀 수 차이가 0.32명으로 비맞벌이의 자녀 수가 더 컸고 1, 2분위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비맞벌이의 자녀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별로 보면 여성 취업 가구보다 비취업 가구의 자녀 수가 0.27명 많았고 5분위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